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손 한가득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웅잎은 노지 재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하면은 봄부터 여름까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봐가지고는 곰취, 호박잎 뭐 이런 거랑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아닌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맛보셨어요? 가보시죠. 아, 가면 돼. 아버님, 그 우리 습식 싸우나 그만하고 빨리 갑시다. 그럴까요? 아, 나 너무 덥다. 진짜 옷 다 젖어. 빨리. 우엉잎을 가장 쉽고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바로 뜨거운 수증기에 쪄먹는 건데요. 호박잎이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호박잎은 쪄도 입 뒷면이 까슬까슬하잖아요. 우엉잎은 반대로 더 부드러워집니다. 또 배추잎으로 배추전을 부쳐먹는 것처럼요. 이 우엉잎을 이용해서도 전을 부쳐먹는데요. 밀가루 반죽에 달걀물을 풀어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우엉잎 줄기를 초고추장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내면 밥도둑 따로 없겠죠? 우엉잎으로 뭔가 맛있는 게 차려졌어요, 아버님. 네, 네, 여기 맛있는 쌈들 좀 보세요. 맛있겠죠? 아버님, 네. 쌈 좀 보라고요? 네. 쌈밥? 오, 쌈밥? 그렇다면! 아니, 이분들... 쌈밥! 아니, 다들 손님 많으시네요. 우엉잎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쌈바! 진짜 힘들다, 그죠? 이제 네. 얼른 드세요. 정말 광란의 댄스였어요. 아, 진짜. 간만에. 간만에 좀 땀 많이 흘리셨죠? 다시 쓰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여기에 맛있는 것들이 차려졌어요. 이 이후에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것부터 먹어야 저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쌈부터. 아, 쌈? 네. 이 줄기도 버리지 마시고요. 이 줄기가 섬유질이 더 많거든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밥을 올리고. 밥을 올리시고. 네. 그다음에 된장을 적당하게 이렇게 넣으시고. 어머! 이렇게만 올렸는데 침이 넘어가요. 자, 이렇게 예쁘게 쌓여서. 어때요? 입맛 돌아오나요? 쌈바! 오, 다시 쌈바 춤이요. 이게 제가 아까 밭에서 우엉잎 뗀 걸 먹어봤거든요. 네. 그걸 먹었을 때 그 식감이랑 거의 동일한데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네. 나들이 갈 때 그 도시락으로 싸가기 좋겠어요. 보통 채소들은 쓴맛이 많이 나서 애들이 안 먹어 이렇게 그쵸.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쓴맛이 전혀 없어서 엄마 이거 껌 같아 이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때요? 이거는 근데 이거랑 또 식감이 좀 더 다른데요? 다르죠. 네. 이거는 시간을 오래 두고 쪘기 때문에 약간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도 있고 네. 그리고 더 부드럽고 이거는 살짝 데친 거기 때문에 식감이 아삭거리고 좀 신선하게 살아있는 맛이죠. 이게 섬유질도 많고 여성분들 변비에도 좋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이거 드시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기도 쉬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우엉잎은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 음식을 많이 먹는 여름철에 배앓이나 배탈을 예방해 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어렸을 때 솥에 쪄가지고 쌈도 싸먹고 장아찌도 담그고 그러면 입맛 없을 때 여름에 입맛이 싹 돌아온다 이가 그거 생각하면 침이 꽉 넘어가지. 경남의 향토 식재료 토종 우엉잎으로 건강한